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역시 네. 채팅창에 있는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은 진짜 까칠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다들 독일 걱정해도 코리아는 독일 걱정하면 안 돼. 코리아는 니들 걱정이나 해. 우리 걱정이 더 시급하다. 그렇죠, 사실은. 독일이 우리가 독일 걱정하는 줄 알면 네. 야, 너나 잘해, 괜찮아, 우리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자, 독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독일 이야기인데요. 오늘 요즘에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죠. 사실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1990년대 후반쯤 됩니다. 그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독일이랑 동독이랑 서독이랑 통일을 하고 난 뒤에 그 통일 비용 때문에 굉장히 휘청였던 그때 실업률이 뭐 두 자릿수 막 이랬으니까 그때 뭐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면서 뭐 많이들 아시는 뭐 하르츠 개혁 이런 구조 개혁을 하고 2008년 네. 금융 위기를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유럽 맹주로 올라섰는데 네. 최근에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G20 여기서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G20 중에 네. 어... 그 항상 뭐 만년 열등생이라고 하죠. 아르헨티나 하나. 네. 나머지 하나가 독일이에요. 아르헨티나가 G20에 들어갈 정도입니까? 야, 그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20등이겠지 뭐. 근데 저희도 뭐 여기서 꼴찌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G20 중에서요? 네. 왜요? 저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2, 11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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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 성장률. 네. 성장률은 우리가 이제 1점 몇 네. 정도 되니까 그래도 역성장은 아니니까 하위권이긴 하죠. 심각하구나 독일은. 근데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뭐 0점 몇도 꽤 있어요. 꽤 많아요. 뭐 그렇죠. 다 뭐 그거나. 여튼 뭐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죠. 뭐 네. 러시아의 에너지로 너무 의존해 있었다. 그다음에 중국 수출에 너무 의존해 있었다. 그리고 뭐 제조업이 몰락했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독일 정부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유럽 병자가 아니다. 우리가 거의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깝고 올해가 좋지 않지만 내년 되면 좋아질 거다. 네. 라고 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2? 네. 그게 자랑이래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병자까지는 아니다. 그거 뭐 코리아랑 네. 거의 비슷할 거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재정을 많이 쏟으려면 국채 발행을 하든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든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원래 그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짜기로 되게 유명한 재정 준칙이 굉장히 깐깐하기로 유명한 나라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내년 연방 정부 예산에서 6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치면 86조 이게 전체 예산의 13%쯤 됩니다. 네. 네. 이게 펑크가 날 수 있다. 내년 예산에서 맞습니다. 13%에 해당하는 86조가 네.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산 안은 잡혀 있을 거고. 예산 안은 잡아놨는데 재원을 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찍거나 네. 혹은 다른 세입이 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두 개 다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 아, 국채를 못 찍게 됐어요, 독일이? 국채도 못 찍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도 없.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세금 더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경기 안 좋으니까 세금 더 걷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이미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법인세 감면한다고 이런 경기 안 좋을 때는 했는데. 감세를 하면 하고 더 돈을 풀면 풀지 그때 세금을 더 걷으면 그렇죠 그건 이제 죽자는 얘기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전체 예산 연방정부 예산의 13%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국채 찍어서 저기 모자란 돈 채우지 않습니까 재정. 그렇죠 독일은 그게 안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네. 이게 좀 장구한 히스토리가 있는 게 독일은 네.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재정 나라 살림을 꾸릴 때 네. 돈이 부족하면 국채도 찍고 네. 돈이 부족하면 뭐 증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은 네. 원칙이 없긴 하지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원칙이 없습니까? 한국은 재정 준칙이 따로 없습니다. 아. 재정 준칙은 없으나. 그래도 이번 정부는 좀 예산 아껴 쓴다고 원칙은 있죠. 네, 그래서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예산도 줄이고 막 네네. R&D 비용도 막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죠. 그거는 뭐 준칙이라기보다는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원칙인 건데 네. 독일 같은 경우 이 재정 준칙을 헌법에다 넣을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 적자가 어느 이상이면 죽어도 안 된다. 기준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조금 그 옛날 얘기를 드리자면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독일 연방정부의 지출, 그다음에 세입,
그 연간 추이를 쭉 늘려놓은 아.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는 세입보다 지출이 많죠. 그렇죠. 아. 예. 보통 옛날부터 독일은 요 슬라이드 보시면 원래 그 재정 적자가 심한 나라였어요. 아. 독일은 이때 장난 아니죠. 아. 그 뭐 뭔데 장난 아니야? 무슨 그래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연방 정부의 재정 수지 적자냐 흑자냐. 아.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줄이 연방 정부의 재정 수지를 나타내는 선이고 네. 그 위에 있는 스트럭처럴 밸런스라고 하는 게 네. 구조적 재정 수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GDP 그냥 실질 GDP가 아니라 잠재 GDP로 계산을 한 거여서 사실 조금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을 보면 계속 재정 적자가 많이 재정 적자를 난다. 꾸준히 봐오다가 잠깐 재정 적자를 보지 않는 때가 있고 또 꾸준히 보다가 네. 딱 이때쯤에 이때쯤에 재정 적자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2009년 이후로 되는 건데 이때 예. 독일이 어떤 걸 했냐면 네. 우리는 재정 준칙을 딱 두 가지만 지키겠다. 아. 개헌을 해서 헌법에 이걸 집어넣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블랙 제로로 가는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 정부의 부채 비율을 GDP 대비 60%에 맞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지출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고 대신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지출을 조금 늘리겠죠. 네. 근데 이 폭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2012년쯤에 독일의 그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한 80%가 됐는데 네. 이 개헌을 하고 난 뒤에 2019년이 되면 이게 60%까지 내려갑니다. 네. 이 원칙을 하나를 헌법에 집어넣고 네. 그래서 우리는 예. 무조건 60%를 맞추겠다라고 네. 하는 걸 헌법에 집어넣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지출을 늘려야 되지만 지출을 네. 늘릴 때도 우리는 이 상한선을 두겠다. 그래서 상한선을 그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새로 찍는 국채의 비율을 네. GDP 대비해서 0.35% 이상 늘리지 않는다. 아 그걸 헌법에다 넣었어요. 그걸 헌법에다 넣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아. 나라네요. 그 헌법에다 넣으면 그거 안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재정 준칙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조금 뭐랄까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네. 애매하게 본인들이 뭐 규율 준칙 이런 걸로 조금 연성 규범처럼 안 지켜도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키도록 노력할 거야 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이걸 헌법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이 블랙 제로라고 하는 것과 부채 네.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 네. 우리 부채는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GDP의 0.35% 이상은 새로 빚을 내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헌법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부채 비율은 뭐 중기적으로 60%에서 맞추면 되고 구조적 재정 적자라는 게 지금 뭐 구조적 재정 적자는 사실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어려워서 네. 아마도 독일 정부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2019년에 60%까지 일반 정부 부채 비율 60%까지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계속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60%까지 낮춘 건데 네. 코로나 때 헌법에도 이런 건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 비슷한 굉장히 큰 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무조건 이렇게 정부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일 때는 그냥 예외 적용을 해서 헌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정부가 지출을 많이 했죠. 잠깐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리면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세입입니다. 다행히 네. 세입은 좋지 않았겠죠. 경기가 네.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네. 대신에 지출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출을 한 게 사실 국채를 네. 찍어서 한 건 아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헌법에다 굉장히 깐깐한 원칙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서 네. 이제 그림자 예산이라고 하는 거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금, 한국에도 기금 많이 있잖아요. 네.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 기금에 차입한도를 굉장히 높게 잡아놓습니다. 차입한도를 높게 잡아놓고 이거는 헌법을 우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헌법을 왜 그걸 정말 참 독일 친구들도 아니 그렇게 헌법에다가 박아놓고 지키고 싶으면 지키다가 죽든가 아니면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다들 그러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도 저런 사람이 제일 나쁩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킬 건 지키면서 뒤로 가면 또 딴짓은 딴짓대로 하고 이게 어쨌든 헌법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는 독일 사람들이 그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독일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재정 적자를 병적으로 싫어하는지를 조금 묘사를 해놨는데 네. 독일 사람들은 집도 안 사고 임대에 많이 살고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빚을 싫어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독일어로 빚이라고 하는 게 슈드라고 하는 단어라면서요. 네. 이게 빚이기도 하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또 같이 있다고 하던데 독일어를 잘 아시는 이 프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부채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어로는 debt break인데 네. 독일어로는 Schulden Bremse라고 하는 이야 맞습니까? 네. 예. 뭐 여튼 이게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독일 사람들이 병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헌법에 박아 넣을 만큼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네.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그림자 예산 기금이라고 하는 게 그 8,700억 유로 정도? 이게 그러면 한국 돈으로 1,300조쯤 되는데 우리나라도 기금은 되게 크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고 네.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큰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고 네. 코로나 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 여기 보시면 이게 경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건데 네. 에너지 위기 때 만든 경제안정기금입니다. 예. 이게 언제 생겼냐면 2022년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네. 그때 2천억 유로의 그 차입한도 규모로 이걸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입한도에 따라서 그때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렸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 1,698억 유로 정도 썼고 네. 남아있는 게 한 300억 유로 정도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쯤 만들어진 그 기금의 규모가 6천억 유로 정도가 되니까 전체 기금의 한 70%가 이때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근데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네. 코로나는 터졌어요. 네. 그래서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데 국채를 막 찍어놓으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네. 헌법도 어기는 셈이 되고. 헌법은 어겨도 된다라고 예외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헌법 안 지켜도 돼. 그건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안 지키기로 했죠. 네. 안 지키기로 했는데 그렇다 국채를 막 찍게 되면 당연히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겠죠. 예. 그럼 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확 줄여야 돼요. 네. 그만큼 긴축을 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에는 예외를 두되 그렇죠. 평균 체중 유지하는 거는 예외를 안 뒀어요. 그거는 이제 중기시계니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 예외는 사라지는 거죠. 야, 그걸 200년에 맞춰라 그러면 몰라도 그 5년에 맞추는 거면 그 중기라고 하는 게 5년이 10년이 정확히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야. 한 10년이 한 중기 단위쯤 되겠죠. 아니 근데 그렇더라도 저렇게 어떤 기금을 통해서 독일의 어떤 헌법 정신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독일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어찌됐든 기금을 네. 통해서 그 국채를 찍지 않고 이제 조금 지출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문제는 그게 남았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2022년 예산을 독일 연방정부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코로나는 거의 다 끝나갔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 만들었던 기금, 코로나 그 경제안정기금이 네. 한 600억 유로쯤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네. 86조인 건데 아, 우리가 남았으니까 쓰자 얼른. 그렇죠. 이미 부채한도는, 차입한도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우리가 전용을 해서 기후변혁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돌려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에너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 이 설비도 바꾸게 하고 이런 것들로 보조금도 주고 해서 우리가 뭐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키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코로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마음대로 찍을 수도 없으니까 요걸 쓰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때 야당이었던 기독민주연합 여기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야당인데요. 기민당 연합. 기민당 네. 연합인 거죠. 앙겔라 예. 메르켈 총리가 재임 시절에 이 헌법의 재정 준칙을 집어 넣은 사람이에요. 2009년이니까. 예. 네. 여기서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법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2012년 12월에는
독일 연방정부가 이겼다고 합니다. 기금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그렇죠. 거? 전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헌법에 위배된 거다라고 해서 법원에 가져갔는데 처음에는 2012년에는 독일 연방정부가 이겼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걸 위헌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재가 이건 위헌이다 쓰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은 항상 지켜야 되고 예외를 준 건 코로나 때문에 예외 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서 산다고 하고 참고서를 헌책방에서 산 후에 남는 돈으로 오락실 가면 안 되지 이놈아. 그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참고서 산다고 뻥치고 오락실 가는 건 들어봤는데 참고서 산다고 뻥치고 헌책 사시고 그걸 공부는 하셨군요. 돈은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참고서 산 거 갖고 와봐 이놈아 하거든요. 아이 책상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여튼 그래서 그때 남았던 600억 유로를 나눠서 올해 예산에 녹이고 내년 예산에 녹이고 이렇게 예산을 그러려다가. 해놨는데 이미 올해 집행된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올해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쓸 수 없고 내년 예산안에 쓸 것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아마 600억 유로는 아닐 텐데 어쨌든 독일에 있는 그 현지 언론에서는 앞으로 600억 유로를 쓸 수가 없게 됐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의 한 13%가 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난리 날 텐데 그러면 어디선가 빨리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당장에 난리가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최근에 그 독일이 인텔의 반도체 공장, 네.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네네. 있어요. 예. 근데 이때 약속을 했던 게 뭐였냐면 둘이 합해서 한 160억 유로쯤의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네. 보조금이 전기를 싸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보조금이거든요. 이게 그 새로 전용한 기금에서 나가기로 했었던 겁니다. 어머나. TSMC 그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러면?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미 다른데 그 배정돼 있는 예산을 끌어오거나. 네. 근데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아니면 국채를 새로 찍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국채는 못 찍고 이미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예외 적용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발행할 수도 없구나. 더 끝났기 때문에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0.35%라고는 캡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유, 공무원 월급을 깎아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인생은 네. 자기는 그런 상황 안 닥칠 것 같아도 네. 장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무슨 일 당했을 때 뭐 잘 나갈 때든 안 나갈 때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저 입장이 되면 나도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독일처럼 저 남부 유럽 저놈들 저거 인간도 아닌 놈들 저거 저런 식으로 저 나라 운영하는 게 저게 나라야 저게 구멍가게야 하면서 우리는 헌법에다 박는다 하니까 잘 나갈 때야 그게 지켜지죠. 그렇죠. 뭐 매일 아침 냉수 마찰 뭐 윗몸 일으키기 100개 뭐 25살 때는 할 수 있지. 그렇다고 그거를 약속을 해버리면 이제 55세에 어떻게 하려고 그걸. 사실 근데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독일의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네. 그 찬사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독일이 그럼. 굉장히 고성장을 해왔고 굉장히 거야. 뭐랄까 재정 자체도 탄탄하게 운영을 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남유럽이 2010년대 초반쯤에 그 유럽 재정 위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픽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포르투갈, 네.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그리스, 네. 스페인 이런 네. 나라들. 네. 그때 독일이 야 니네 우리들처럼 해라. 그래야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가오가 21을 통해서 지분을 해줄 수 있다. 네. 그렇게 강제를 했을 정도였는데 그렇지. 이게 안 돼? 잇몸 이렇게 열게 이게 안 돼? 그래서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그랬던 독일인데 네. 그래서 어찌됐든 유럽 그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준칙도 60%에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일반 정부의 부채 비율이 네. GDP의 60%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독일은 거의 맞추고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뭐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훌쩍 많이 넘죠. 네. 여기는 뭐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넘겼네. 재정 준칙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우리 안 지키면 니들 어떡할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지원 안 받을래. 이런 느낌인 건데 여튼 독일이 코로나 지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돼서 네. 이게 당장에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네. 우크라이나의 지원금 같은 것도 다 기금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못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EC 네. 그러니까 EU도
각 정부들에게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 1000억 유로 정도 독일 정부에게 우리한테 예산 배정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독일 정부가 야 이거 우리 못한다. 그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해서 우리가 채권을 찍을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못한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잠깐 뉘앙스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김상훈 기자님이 독일이 저렇게 엄격한 룰을 스스로 만들고 대외 공표하면서 뒤로는 지들 쓰고 싶은 건 쓰는 이유가 저런 헌법이 없으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가 스페인이 이탈리아가 손 벌릴 때 안 줄 방법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야 그럼 뭐 유럽연합 깰 거야? 뭐 니네가 독일이 2차 세전 때 그때 난장판 치는 바람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안 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마치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야 내가 와이프 허락 받아야 되는 거라서 내가 못 준다 어떡하냐 이런 핑계라도 있으려고 일부러 헌법에다 박았다. 저도 그런 목적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지들 쓰고 싶은 건 쓰고 싶으니까 기금으로는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목적이 되면 기금 만들어서 쓰고 돈 못 빌려줄 것 같으면 야 어떡하냐 그 헌법에 박아놨는데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지 그러다가 지금 된통 당하는 그러니까. 거는 진짜 진짜 그런 사례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600억 유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에너지 위기 경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잖아요. 이것도 네. 부채 한도가 코로나 때보다 훨씬 큽니다. 부채 차입 한도가 그만큼 그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천연가스가 확 끊기면서 그때 독일에 왔던 충격이 코로나 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튼 이것도 한 300억 유로가 남아있죠. 여기도 보시면 요 FMS라고 요거는 제가 어떤 기금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예. 요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나토 협약국들에게 니네들 그 국방비는 GDP의 일정 부분 이상 무조건 써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맞는 기금인 건데 이거는 다 써버렸어요. 근데 네. 밑에 있는 기금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근에 만들어진 기금들을 보면 한 2천억 유로쯤의 그 차입 한도가 남아있는데 이 차입 한도를 대부분 지금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독일이 되게 웃긴 게 올해 역성장을 하는 게 예상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내년 예산이 긴축 예산이에요. 한 300억 유로가 줄었습니다. 참 헌법 정신에 투철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 국민이 유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딱딱하다고 하는데 독일어 사전에 그 용어 자체가 없어. 유도리. 유도리. 여튼 그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네. 재무장관이 그 헌법 정신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의 그 이끄는 총수라고 해요. 뭐 여튼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기금들을 믿었던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300억 유로도 다른 방식으로 전용을 하려고 예산 사업을 잡아놨을 텐데 물론 이번에는 그 600억 유로 그 코로나 그 경제안정기금에 남아있는 600억 유로의 전용 문제지만 전용 문제지만 그것만 판단을 했지만 다른 것도 아마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빵꾸가 날 수 있다. 펑크가 날 수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미 현재.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쓰려고 하는 용도는 뭐였어요? 그럼 용도는 용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기후 변혁 기금이라고 해서 그럼 기후 변혁 기금으로 쓰면 되잖아요. 기후 변혁 기금이라고 하는 게 네. 거의 그 부채 한도라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기금의 한도를 다 그러니까 차서 저쪽에 있는 기금이 말 그대로 통장에 돈이 남아서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거기 차입 한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차입 한도를 이쪽으로 끌어오는 거죠. 이만큼 여기 있는 기후 변혁 기금이 그만큼 꼭대기에 차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한도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 한도를 늘리려면 다시 또 의회를 가야 되고 의회를 가면 이 그 의회에서 쉽게 주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쉽게 안 해주는 의회도 뭐 꼭 그렇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안 해준다고 자꾸 그냥 정부가 혼자 해버릇하는 건 유럽이나 극동아시아나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에이, 우리나라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600억 유로라고 하는 게 내년 예산에서 사라진다. 네. 그러면 독일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성장률에서 0.5%포인트가 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독일 정부가 최대한 우리가 뭐 감세 정책도 피고 그다음에 기업들 보조금도 줘가면서 이렇게 막 붐업을 해서 전망을 하는 게 1.2%인데
1.2%에서 0.5% 포인트가 까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0%대 성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독일은 내년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독일 연방 정부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추경안도 되게 웃긴 게 이것도 헌법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경을 만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역성장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추경을 만들어서 헌재 결정 때문에 쓸 수 없는 그 600억 달러의 차입한도를 올해 남아있는 올해 다 써버리려고 추경 예산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회 그 연방의회 제출을 했는데 연방의회를 통과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거고 사실 독일 내부에서도 그게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야당이 어딘지 몰라도 야당이 또 반대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인년 그냥 이렇게 힘들지만 더 허리띠 졸라 매자 그 말인가 봐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면 된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헌법에 재정 준칙이라고 이렇게 빡빡한 재정 준칙을 넣어놓고 우리가 경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나라랑 같이 그 링이 올라가서 권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뒤에 그 뭐 수갑을 묶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을 거다. 얘들 봐라 미국이랑 중국이란 나라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다 끌어올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부채 한도라고 하는 부채 브레이크 혹은 블랙제로라고 하는 재정 준칙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왜 전 세계 룰을 독일만 지키냐? 그렇죠. 그런다고 뽐냈잖아요 옛날에. 전 세계가 다 어기더라도 우리 독일 국민들은 원칙을 지킨다. 뽐내기는 했죠. 그래서 사실 독일 내부에서도 국민적인 인식은 그러하지만 네. 우리가 이 헌법에 이렇게 빡빡한 재정 준칙을 둬야 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포린 폴리시에서는 이미 연방 정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부터 베를린은 파산할 준비가 되어 있냐? 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지난 6월쯤에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독일 내 외부에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빡빡한 재정 준칙 때문에 니들 목을 스스로 조를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외평기금 같은 거 잘 찾아보면 있는데 독일은 없나 봅니다. 아니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건데 네. 다만 재정의 운용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외평기금에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끌어다가 쓰고 세수 펑크를 없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걸 끌어다 쓰면 헌법이 위배되기 때문에 못 쓴다고 이번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온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걸 법에 명확히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차이가 있군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 망한 것만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독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해봐야 할 것이 네. 전 세계 에브리 컨트리가 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니네 이거 갚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우리는 다 갚을 예정이야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여튼 몰라 망하기 전까지는 부채 늘리는 거지 그럼 우리 국민들 어려운데 근데 국민들 안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항상. 그렇죠. 그러니 이건 뭐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졸라 맸다가는 선거가 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이게 무한대로 달리고 있는 건데 독일은 그래도 아니 된다 아니 된다 허벅지 찌르다가 지금 야, 너무 아픈데 이게 제가 독일 살아보지는 않았는데 독일의 국민들의 사회 인식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독일이 탈원전과 그 탈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 길을 제일 먼저 닦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체 발전의 한 거의 50% 가까이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걸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고 연합정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만큼 독일인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걸 지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독일인들이 좀 배운 친구들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인식 자체는 독일이 조금 바꿔야만 앞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독일의 세계 1등 화학회사인 바스프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천연가스로 돌리다가 천연가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독일에 있는 암모니아 생산 공정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 3사, 자동차 3사는 중국 전기차한테 굉장히 밀리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얘를 망하냐 마냐, 회사를 다 분할하냐 마냐 이런 걸 논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바이엘은 사실 독일의 상징 같은 제약회사잖아요. 아스피린을 발명을 해서 뭐 거의 굴지의 제약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기업들이 다 바스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독일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기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뒤집었거나 혹은 다시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미 국가 채무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6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기 인구 구조가 균일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10년 뒤에 막 100% 갈 거야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충분히 써서 이런 것도 좀 끌어올려놔야 그래도 조금 뭐랄까 쇠락하지 않고 예전의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독일인들의 인식 자체는 절대 뭐 빚내서 그러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김상훈 기자님을 독일에 급파해서 이 분위기 원인을 좀 심층 취재해봐도 좋겠다는 저기 댓글이 막 올라와. 아 그래요? 제가 좀 갔다 오지. 셋 중에는 제가 독일어를 좀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소식이 그래 봐라 독일 봐라 재정 조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논의로 이어질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네. 요 잠깐 요 슬라이드만 보고 네.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 재정 준칙을 어찌 됐든지 간에 명문화 해놓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 그다음에 북유럽, 아니 저기 북미, 남미, 러시아,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일본, 호주까지 다 있네요. 한 105개국에서 이 재정 준칙이란 걸 명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근데 김 기자님 저기. 재정준칙을 만들었는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만들었는데 저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준칙을 만든다는 것과 이걸 네. 얼마나 빡빡하게 지키냐는 다른 거기는 하지만 네. 꼭 그렇게 독일처럼 빡빡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원칙이라도 만들어야 준칙 원칙이라고 하는 건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최근에는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쓰는 정책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정준칙은 필요한 게 아니냐. 네. 그런 걔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니까 이 독일의 사례가 재정준칙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는 발전이 안 됐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네. 이야기 어느덧 시간이 비필 워 이스 테스 아흐트 워 2바이 운트 2반지 8시 22분이 벌써 됐습니다. 네. 대박. 왜요? 못 하시는 게 없네요. 알스 넥스트 이스트 디렉터 예진 어예진 소장님 다음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야. 자 김상욱 기자님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